네,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좋은 인생 아닙니까?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사랑하고 행복해지고, 네, 그런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분주합니다.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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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뜨거운 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쁜데 미지근하고 바쁜데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본문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라 이렇게 말해서 때로는 마라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기억할 것의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서 많은 이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지켰던 경험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믿음의 선진처럼 또 이 시간 우리 앞서 나간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느라 힘써 노력했던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이 고민합니다. 하나님, 왜 나 혼자 손해를 봐야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격려와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격려와 응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죄는 어떤 것입니까? 내 몸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지나치니까 내 몸을 누르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염려가 내 속에 생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성급한 성격, 소극적인 성격으로 과도한 집착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내 인생을 누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내 몸을 누르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인생의 경주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그야말로 죄를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이 짓는 죄로 인해서 때로는 중독에 빠지고 불신하고 미움과 시기가 내 속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인생의 경주를 올바로 다닐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거운 짐 때문에 달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로 인해서 죄가 덫이 되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무거운 죄를 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너희들 앞에 주어진 경주를 힘써 달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나를 위하여 예비한 상급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적으로 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립시다. 그래요, 믿음의 경주는 계속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멈췄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뚝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푯대가 중요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푯대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선두주자요, 믿음의 모범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모범자고 믿음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지를 고민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내 인생에 푯대로 삼고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실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쳐야만 우리 인생이 풀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과 우리는 관계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잘못된 길을 걸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삶의 방향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의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에 수많은 신앙의 인물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만 그 인생이 똑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그의 인생은 자기 소견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시선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보십시오. 나의 시선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달렸는데 주님을 안 보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달리긴 달렸는데 엉뚱한 길로 서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알몸으로 달리시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따르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따르는 그 예수님은 그 앞에 큰 기쁨을 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으시지만 참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짓고 엉뚱한 길을 걸을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묵묵히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기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쁨을 준비하셨다. 우리는 그 기쁨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분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자녀가 정말 어렵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너무 아픔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우리 신앙의 마라톤을 걸어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도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통도 이기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니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경주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또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면 저도 할렐루야죠. 그런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난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할지라도, 믿음의 무릎이 약해지고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영적 피로감이 느껴져서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싫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나는 하기 싫습니다, 이런 신앙의 연약함과 피로함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너희 마음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모든 일에는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신다는 확신된 마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굳건히 서 있을 때
피곤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미래의 내 삶의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 인생에 주어지는 아픔과 힘듦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믿음의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 내 인생의 미래에 주어질 상급을 떠올리게 되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확고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다가 힘을 얻어야지. 옆 사람 바라보면 힘 생겨다 힘 빠집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읍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주님을 바라봐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환경을 보면 내 마음 못 지킵니다. 환경을 아무리 보십시오. 그 환경이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늘 가정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가정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좋다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계속 힘들대요. 환경을 바라보면 결코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일들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가, 동시에 나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 공동체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세우라. 내가 지금 피곤한데, 내 무릎이 연약한데 내가 그 무릎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피곤한 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피곤한 그 손을 붙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에 힘을 줘가지고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게 하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놓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끊임없는 격려와 위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의 종점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러기는 먼 길을 날아서 갑니다.
그 작은 기러기가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날 수 있을까? 기러기는 V자로 대열을 맞춰가지고 쫙 날아갑니다. 앞선 기러기는 방향을 잡고 바람을 제일 많이 받는 기러기가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은 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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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앞쪽에서 인도하는 대로 그 대열을 따라 쫙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앞에 선 기러기와 뒤에 선 기러기의 에너지가 71%가 된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의 힘이 앞장서 있는 기러기에 있다면 뒤따르는 기러기는 21%의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팔랑팔랑거리는 그 힘이 뒤까지 전달되면서 뒤에 사람은 까딱까딱까딱 기러기는 까딱까딱하면 똑같은 길로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연약한 기러기가 먼 곳을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열이 깨질 때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입니다. 뒤에 선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서 웡! 웡! 소리를 내는 겁니다. 빨리 가 너무 늦어! 라든지 너무 빨라 힘들어! 라든지 웡! 웡! 그러는 소리를 많이 내면 그 대열이 팍! 깨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V자를 다 그려가지고 멋있게 날아가는 기러기 대열이 뒤쪽에 선자가 웡! 웡! 그리는 소리가 많아지면 팍! 깨져가지고 모든 기러기들이 샥! 흩어져 버린다고. 또 다른 한 경우는 날아가던 그 대열에서 한 기러기가 나 이 대열 싫어하고 탈퇴를 탁 해버리면 힘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 기러기들은 흩어지고 다시 땅에 정착해서 다시 대열을 맞추어 날아가야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야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중심을 가져야겠다. 멋있게 앞선사들은 앞선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열심히, 장로님도 열심히고 안수집사님도 열심히고 권사님들도 열심을 내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따라갈 때 뒤쪽에 따라오는 성도들은 수고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의 대열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기쁨으로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꼬린 지점에는 누가 계실까요? 우리가 신앙을 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내 인생이 죽음을 경험했을 때 내 앞에 누가 서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으면 뭐합니까?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아무리 칭찬받아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탁 보시고 쫙 껴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내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보좌 우편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그 사실, 그 생각만 하면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믿음의 선진들은 늘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도성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고민하면서 믿음의 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2019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앞둔 이 날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참 우리 뜨거웠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쳤다라고 서로가 격려하는 신앙의 격려가 있는 그러한 삶의 한 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